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불법 농막이 엄청나죠. 여기도 보시면은 잔디도 심어놓고 농사도 물론 짓지만은 한 30평 되는 하우스를 크게 지어놓고 안에 내부에는 농막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로 된 주택이죠. 보통 이런 하우스들은 버섯 재배사로 위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하우스 파이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부직포나 단열재를 넣고 위에다가는 또 차광막을 씌워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은 꼭 버섯 재배하는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우선 합법적인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막의 면적은 6평, 그러니까 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바닥에 공구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기초공사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게 문제가 됐지만은 펜션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숙박용으로도 안 됩니다. 즉, 농사를 짓더라도 여기서 숙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층 건축도 허용이 안 되고, 테라스도 놓으면 안 됩니다. 데크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설치해서도 안 되고, 파고라죠. 우리 쉼터 같은 거, 저 작은 정자 같은 거, 그것도 안 되고, 렉산이라고 차광막 지붕인데, 농막에 추가로 그런 차광막 지붕을 달아서도 안 됩니다. 차장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안 나기 위해서 그 포석, 파쇄석이죠. 그런 걸 깔아도 안 되고, 시멘트 공구리를 바닥에 쳐서도 안 됩니다. 잔디도 심을 수가 없고, 수도나 정화조, 화장실, 전기, 가스는 지자체마다 틀리게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서 적용되는 지자체도 있고, 불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농막이 6평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막은 적용을 받는데 임야에 농막을 놓을 경우에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내 땅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농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막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농막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에는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막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보유해도 재산세도 없고,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취득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악용을 해서 호화롭게 농막을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막의 이제 뭐 단점이라면은 저렴하죠. 비닐하우스로 지을 수도 있고 컨테이너도 지을 수 있고 아주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지을 수 있는 또 이거는 장점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막 실태를 보면은 이 사진처럼 농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가지고 각각 농막을 하나씩 놓고 펜션으로 영업을 해서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농막은 이런 숙박이나 숙소로 이용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농막은 6평이 최대 면적인데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확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평이 아니라 한 10평은 되어 보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어떤 집은 데크도 놓고 위에 차광막도 또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농막에다가 지붕 확장하고 데크 추가 설치해서 집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서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죠. 차광막도 달고 파쇄석도 깔고 이런 게 다 불법이죠. 심지어는 잔디도 키우면 안 되는데 파쇄석을 놓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파쇄석 엄청나게 넓게 깔아놨는데 이런 거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 파쇄석을 깔아가지고. 농막은 그 다락방은 허용을 하는데 2층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4m가 넘어서면 안 되고, 요새 농막이 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안에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부엌도 진짜 아파트식으로 해놓고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농막이 요새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원주택 들어가는 것보다 농막 그 몇천만 원짜리 하나 사면 최고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농지 사가지고 전원생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고, 심지어는 하우스 안에 스크린 골프장을 이렇게 설치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버섯 재배사 같은 해놓고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악기 연주하시는 거 좋아하는 드럼 이런 거 치고, 그 다음에 노래방 기계도 있습니다. 화판이죠. 이렇게 초대형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안에 스틸하우스나 컨테이너를 넣어서 마치 살림집처럼 안에 쏙 들어가 있게 해서 표시가 안 나게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막이 이렇게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3월 달에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농막 252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51%가 불법 농막이었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정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전원주택처럼 사용하거나 정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불법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농막은 세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농지를 사가지고 농막을 놓으면은 전원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그대로 두고 농막 하나 놓으면은 1가구 2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가지고 숙박시설로 펜션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불법으로 농막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인데 뭐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과거에는 농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농막은 6평, 그러니까 2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지 면적에 따라서 농막 면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660제곱미터 200평이죠. 그 미만은 7제곱미터 이하입니다. 7제곱미터 하면은 두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200평에서 330평까지 그렇게 되면은 13제곱미터 그러면은 이것도 뭐 4평도 안 되죠. 예, 그런 면적이고, 농지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넘어야 그 6평 20제곱미터의 농막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치된 농막들은 불법이 아니라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사진에 나오는 이런 큰 하우스 20평, 30평 되는 거는 당연히 철거 대상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기준으로 농막 설치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정부에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막에는 주민등록 주소를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막은 당연히 그 농사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낮잠 정도는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숙박을 한다거나 농사 일을 하지 않고 여기를 휴양시설로 그렇게 사용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작업 중에서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의 면적은 농막의 25% 이내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평 농막 같은 경우에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 1.5평까지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농막은 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내부에는 워터파크처럼 간이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런 시골 지역에 도박꾼들이 찾는 하우스 아시죠? 영화에서 보면은 돈 뭉치 깔아놓고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도박하는 그런 시설로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둘러본 지역은 전체 한 80% 정도가
6평 이상으로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은 그런 불법 농막들입니다. 네, 오늘 농막 그 실태 현황과 앞으로 농막 규제에 대한 사항을 들어봤는데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분명히 규제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